CES 2012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모뉴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법 규모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뉴엘은 기존 자사 주력 제품인 홈시어터 PC는 물론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력으로 내세운 건 홈클라우드 서버입니다. 모니엘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홈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서버와 다르게 공기청정기라는 이색적인 기능, 생활 가정 기능을 내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서버가 가지고 있던 먼지, 이물질 또는 공기순환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외부 네트워크 을 이용한 모바일 기반에서도 가정환경에 있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HTML5 기반 달클라우드 OS를 내장했으며 다양한 브라우저와 호환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미디어 서버 기능은 물론 집안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홈 컨트롤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홈 네트워크 기반을 이용한 홈 컨트롤입니다. 지금 저와 촬영되고 있는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저쪽에 있는 카메라가. 모뉴엘은 오는 2월에 출시될 미용 보습기 제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습기와 다르게 열을 통해 증발하는 수증기를 미세한 수분 입자로 분해시켜 피부 속에 직접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수분 공급형 보습기입니다. 아울러 아로마 테라피 기능을 이용해서 피로 회복 또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노베이션 상을 받은 무선 컨트롤러와 건강 체크 기능을 넣은 청정 가습기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CES 현장에서 미디어인 한만영입니다.